안녕하세요, 깨비입니다. 저는 오늘 대구에 위치한 반야월 시장에 왔어요. 반야월 시장은 아마 대구 시장 중에서 엄청 큰 규모라서 한 5대 시장 정도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엄마가 특히 추천한 시장이라서 제가 오늘 처음 와봤는데, 와, 벌써부터 먹거리가 되게 많아. 와, 즉석 돈가스인가? 와, 튀김 진짜 맛있겠다. 떡볶이 한판다 나갔어. 우와, 떡볶이 맛있겠다. 색깔 봐, 찜이다. 감주 맞나? 아, 우뭇가사리 그거구나. 와, 칼국수, 즉석 어묵. 와, 바로 만드신다. 기름 깨끗해. 와, 미니 족발. 와, 꼬막이랑 멍게랑. 지금 철인가? 멍게가 엄청 크네. 버섯 3봉지 5,000원? 버섯 사가야겠는데? 와, 버섯 사야 된다. 버섯 좋아해. 한 상자 4,000원. 와, 대박. 와, 꼭지 살아있다. 내 말이 많아. 건더기, 토다리. 아, 전이다. 닭발이랑, 와, 전 맛있겠다. 아, 배추전, 대구에서는 이렇게 배추전을 먹습니다. 와, 금방금방 굽고 계시네. 보너스, 역시 시장 오면 보너스 먹어야죠. 옷도 어싸네. 옷도 여기 1,000원밖에 안 해. 떡국도 먹어야겠다. 아, 도토리묵. 와, 호박죽 4,000원. 팥죽 5,000원. 왜 이렇게, 죽도 왜 이렇게 싸? 아, 양념게장. 아, 오늘 야채를 여기서 사볼까? 안 그래도 반찬을 좀 해야 돼서 야채도 사야 되는데. 국 냄새 난다. 닭강정, 닭강정. 저기 줄서 있다. 저기 있는데 여기 닭강정 줄서 있어. 그럼 이 집에서 먹어야지. 닭강정. 할머니 없어. 끝난 거 같은데? 여기 그 고령시장이랑 비슷하다. 껍데기랑 닭발이랑 국. 아, 국 냄새가 계속 났어. 와, 곧 있고. 먹을 게 너무 많아요. 행복하다. 약간 화원시장 비슷한 것 같아. 규모도 엄청 크고. 화원보다 더 크려나? 아, 맛있는 게왜 이렇게 많냐? 지금 2시인데 아침도 안 먹어서 배가 너무 고파요. 그래서 뭘 먹어야 하지? 먹을 게 너무 많은데? 큰일이네. 와. 뭐야? 피코막. 와, 진짜 크다. 와, 진짜 커. 백오이 하자. 백오이랑 마늘 좀. 저희 청양이랑 백오이랑 혹시 마늘 좀 적은 건 얼마예요? 아, 그렇게 그럼 세 가지 주세요. 추억의 옥수수빵. 옛날 정답. 여기도 줄서 있네. 저기도 튀김집. 튀김집이 되게 많다, 생각보다. 와, 튀김빵. 순대도 엄청 많이 판다. 이것도. 이거 먹고 싶어. 맛있겠다. 이거 얼마예요? 이거 하나 주세요. 아, 명태 껍질. 반찬도 엄청 맛있겠다. 튀김이랑. 아, 떡볶이 맛있겠다. 떡볶이랑 염통, 닭꼬치. 튀김밥 진짜 커. 하나, 김말이. 네. 이거 야채도. 뭐 할까? 자서. 아, 네. 자서. 저 이렇게 먹을게요. 저희 떡볶이랑 튀김 먹을게요. 맛있다. 고추튀김이 진짜 커요. 부드러워. 맛있어.
자취튀김 진짜 오랜만. 국물. 아, 국물 떨어질까봐 자세가 엄청 어정쩡해. 안녕하세요. 맛있어. 저기 진짜 혼자 오면 안 되겠다. 먹을 게 너무 많아. 도전, 도전. 4개 도전. 성공했어. 아, 떡이 너무 좋아. 내가 좋아하는 밀떡. 튀김이 진짜 커요. 아, 너무 오징어. 진짜 맛있어. 와, 오징어 대박. 아, 오징어 제일 맛있는데. 응. 다리를 틀었어. 어떻게 보고 싶지? 진짜 신기하네. 맛있겠다. 연봉은 얼마예요? 브리트몬데. 굴러가는 거 봐. 내 빵속에 굽히는 건가? 신기하네. 정도 옆에서 먹고 가야겠다. 맛있다. 캠핑 갔을 때 먹은 거랑 맛이 다른데? 그래서 왜 이렇게 맛있냐? 소스가 맛있다. 뭔가 영통에 비해서 식어가지고 조금 그런데, 아, 소스가 맛있다. 친구가 없으니까 이렇게 편하네. 네, 보내드렸어요. 할 도시를 봐야겠다. 아예 무진 없나? 아예 무진 없네. 이걸로 할까? 여기 글씨가 써 있어. 손가락 가려야 돼. 손등도 난리 나니까. 이거 얼마예요? 생각보다 비싼데. 거기 다른 데로 가볼게요. 저 알록달록한 게 너무 좀 촌스러운 것 같아가지고 나 살라 했는데 안 되겠네. 갈치구이 진짜 커요. 이거 봐. 진짜 두껍고 길어. 와. 고등어도 맛있겠다. 여기 가게가 전부 다 50% 할인한대요. 팔토시 있나 보러 왔어. 이따 하시던데. 어딨지? 팔토시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들어가보라고 막 이따 하신 거 아니야? 팔토시가 없는 것 같아. 강정 새로 나왔어요. 김이 폴폴 난다. 와, 여기 줄을 서 계시니까 안 살 수가 없어. 여기 맛집인가 보다. 와, 맛있겠다. 없다. 네, 하나만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뜨거. 너는 어떻게 해요? 세 개 주면 갑자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꽈배기랑 두 개씩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주세요. 네. 와, 금방에 주신 거다. 감사합니다. 갑시다 먹으러. 2차전 호떡이랑 닭강정. 닭강정 저 집 진짜 궁금했어. 화원이랑 한번 비교해볼까? 우리 화원에서 닭강정 엄청 맛있게 먹었잖아. 그러니까 화원 너무 맛있었어, 닭강정. 오픈. 짠. 우와, 파도 들어가 있네. 이게 매운맛인 것 같아. 색깔이 엄청 진하다. 나 매운맛부터 먹어야지.
매운맛을 한번. 단맛 없이 맵다. 아쉬운데? 네, 그렇게 맵진 않아요.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캡사이신 순한 맛? 그냥 간장 맛으로. 아, 근데 뒤에 오네. 맵다. 순한, 아, 간장 맛. 애매하네. 화원이랑 비교돼서 그런 것 같아요. 화원에서 시장 닭강정 너무 맛있어가지고. 근데 퀄리티는 괜찮아요. 바삭하고 양념이 매력있네. 콜라가 없다. 근데 그 집이 매력있었어. 의성 마늘 통닭. 뭔가 슴슴한 집. 응, 우리 한 마리 다 먹었어 한 번에. 배가 고팠다. 나 그때 배 안 고팠어. 우리 배 안 고팠잖아. 마늘통인가 들어있네? 특색있다. 마늘쫑 하나 때문에? 마늘쫑 치킨은 처음이잖아. 화원을 안 먹었으면 이게 충분히 시장인데 괜찮다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닭 냄새가 안 나. 시장닭인데 닭 냄새 너무 예민하니까 나는. 나 그것만 해도 합격인데. 아, 은은히 올라오네. 매운맛이 특색있어서 매운맛이 훨씬 낫다. 간장도 간다. 응. 비온다 그래놓고 햇빛 뜬거 봐. 뭐야, 마늘 좀 다 먹었어? 마늘 좀 없는데. 마지막으로 1,000원짜리 호떡. 호떡이 다 1,500원인데 1,000원이더라고요 줄 서서 다 먹었어요, 여기도. 요즘 호떡 2,000원인데도 많아서 그냥 아, 호떡 안 먹고 만다 이렇게 했는데 호떡 1,000원이면 사 먹어야지.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와, 퀄리티가 1,000원이 아닌데. 뒷배경이 좀 막 셔터 내려가 있고 을씨년스러운데, 반야월 시장은 혼자 가면 안 돼. 먹을 게 일단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르는 게 고민이고. 근데 뭐 튀김집이나 호떡집, 닭강정집 좀 중복된 게 많긴 한데, 그 매장마다 맛이 다를 거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먹어보는 재미는 있을 거예요. 한 군데만 가는 것보다는 다음에 와서 또 다른 데 가면은 되게 색다른 맛이 날 것 같아가지고 저 괜찮은 것 같고. 그럼 반야월 시장은 혼자보단 둘 이상 와서 즐기는 걸로 하고, 오늘도 시장 투어 역시 성공적이었다. 대구 반야월 시장 너무 좋다. 그럼 제 영상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